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성실신고 확인 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신고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1개월 더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농업과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2018년 귀속부터 수익 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인데요. 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2018년 귀속부터 수익 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해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와 함께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수익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수익 금액에 의해 판단하는데요. 이때 공동사업장은 한 명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익 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익 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신고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요. 아울러 과세 연도에 월세액을 지급했다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에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요. 만약 세액 공제받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해당 과세 연도에 사업 소득 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한 경우 세액 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며 과소 신고로 사업 소득 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부터 3개 과세 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요. 또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도 가능한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